Times. 네, 스쿼드 시스템에서 돌려볼 때 가장 궁금했던 악기입니다. 네, 저희가 좋아하고 저희가 사랑했던 무대 아재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쿼드에 한 번도 네, 등장하지 않았죠. 사실 저희가 가장 스쿼드를 돌렸을 때 궁금한 모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아재고요. 그죠. 또 대표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쉐터 시리즈들 네, 굉장히 궁금한데 뭐 9.5, 10점을 밥 먹듯이 받았던 이 악기들이 사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 점수를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 아재와 그 쉐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도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네. 이 고득점을 받기 위한 밸런스가 가장 좋은 모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소리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음악 이거 80점 넘어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진짜 좋은 정말 좋은 걸로 네. 다시 한번 그 뭐랄까 재확인되는 거죠. 네. 그 뭐랄까 제신임 투표 같은 걸 네, 오늘 이제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완전 리바이벌은 아니고 이번에 그냥 컬러가 새로 출시된 김에 그냥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컬러는 트라이버스트 페이드 그리고 아이스블루 메탈릭 이런 컬러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다양한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좀 나왔었어요. 네. 코어 탑도 나오고 뭐 다른 색상 뭐 리미티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블랙 플랫 컬러가 출시가 되면서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나머지 스펙들은 컬러 빼고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오랜만에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과연 아재 240이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 모델 240이가 어떤 점수를 받는지 스쿼드에서 그거가 좀 귀추가 주목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아재 모델 뒤에 붙는 프레 요 그 모델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제일 처음 붙는 2이나 2,4는 이제 프레스를 얘기합니다. 예. 24프레시죠.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0이 들어가서 4자리가 되면은 프레스티지고요. 예. 0이 안 들어가서 3자리로 끝나면 이건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가 되는 거죠. 그 뒤에 붙는 이제 숫자는 2가 붙으면 험버커 2개, 4가 붙으면 싱글 2개 브릿지 험싱싱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6이 붙으면 험싱싱의 브릿지 커버 험버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걸로 그 분석을 해보면 24프렛의 프리스티지 모델의 네? 험버커 2개 네. 그리고 험버커 2개는 아재에서 다이나믹스 10으로 네. 이제 구동이 되죠. 네. 다이나믹스 10은 오랜만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 스탠다드 험버커 모드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넘어가요. 그건데 그대로 넘어가요. 브릿지 쪽 1단에서 놓게 되면은 브릿지 험 그리고 네. 2단 놓게 되면 양쪽 아우터가 먹습니다. 양쪽 아우터, 그 다음에 쌍험, 그 다음에 이너, 양쪽 이너, 그리고 넥험 이렇게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 모드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파워탭으로 빠지게 되죠. 일단은 브릿지 탭, 네, 브릿지가 이제 코일 탭으로 힘이 빠져요. 네. 그 다음에 2단 놓게 되면은 브릿지 아우터 하나만 먹습니다. 그리고 3단 놓게 되면은 이제 쌍 코일 탭이에요. 둘 다 탭된 험버커가 네.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단 되게 되면 4개 이너사이드 그 다음에 5단 놓게 되면은 4개 탭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개. 10개 이게 그 다이나믹스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 사운드가 똑같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이제 총 9개의 톤이 되고요. 이거는 1단 사운드도 다르기 때문에 10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8.5cm, 무게 3.4kg, 두께 44mm, 11프렛, 뒷뜰레 75mm입니다. 바디 엘더, 넥은 아재 오벌 C쉐입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고요. 네, 헤드머신은 고도의 매그넘 락 머신 헤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의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블랙닷 인레이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것 야광이죠, 야광. 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는 프렛이고요. 픽업은 세이머 덩컨의 하이페리온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 톤, 5의 픽업 셀렉터, 다이나믹스 10 스위칭 시스템, 그리고 파워탭을 하기 위한 얼터 스위치가 토글로 붙어 있고요. 네. 브릿지는 고도 T180의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것도 은총 씨와 함께 했었는데 선생님은 탈 노벨존인 줄 알았더니 노벨존 소리도 납니다. 네. 은총 씨는 10가지 소리가 너무 잘 담겨 있다. 저는 아이바네즈 종합 선물 세트에서 9.5, 9.5, 9.5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오랜만에 복습해 볼게요. 자, 네. 난 팬더 트윈리버브고요. 이 소리였어. 20개 들어야 되는구나. 또 오랜만에 2단 참 좋네요.
하프톤 뭐 워낙 좋았죠. 10개가 네.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 쌍엄 쌍싱 이너 쌍싱 아 그냥 홈도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도 진짜 좋다 네. 자 다이나믹 스탠 갑니다 캡소리 그죠? 종합 선물 세트 진짜 정말 그거 다 돼 다. 요 토그를 내린 거랑 올린 거랑 다른 기타예요. 그렇죠. 와. 한때 유행했던 이제 뒤집어 입는 잠바인데 네. 앞뒤가 다 디자인이에요. 아, 리버시블 마샬이나? 졸지마 졸 수 있어 졸 수 있어 저 졸려요 다 좋다 보니까 아, 왜냐하면 그거... 내가 치다가 내가 졸려서 다 좋다 보니까 야 이걸로 톰 리뷰 보다가 조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리 들으셔야죠 아 옛날에 하루에 아재 다섯 대씩 할 때 기억나 나중에 다섯 대 뇌를 안 써 맞아요 추억이죠 네 그 연주를 좀 이렇게 좀 박력 있는 거래. 아, 좀 리듬 있는 것 좀 합시다. 정말 팝적이고 깔끔하고 네, 버릴 터 없고 하이기인에서부터 마샬에서 이 한번 해볼게요. 네. 아유, 마샬하고 버릴 게 없다. 마샬하고도 기가 막히네.
마샬 날개인? 네. 오. 좋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우리가 아는 아재 그거였습니다. 네, 그 퀄리티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었네요. 자, 이것도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뭐 말이 더 필요할까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앵간한 건 다 못 질를 수 있겠죠? 아스트라제네카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 뭘 코로나를 못 질르는 거지?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줄 말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줄 말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왜냐면 줄은 갈아야 되니까. 그러네요. 줄은 썩으면 갈아야 돼. 네, 줄은 썩으면 갈아야 되니까. 저는 아이바네즈의 정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엔 진짜 이 브랜드 대표 모델 하나 꼽으면 얘 꼽아도 문제가 없을 만큼 정말, 진짜 대단한 정말 모델입니다. 간만에 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점수 스쿼드 드릴게요.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3. 네, 네, 은총 씨 사운드 33, 가성비 18, 편의성 20, 20. 디자인 18, 총점 89. 뭐 네.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저 사운드 32, 가성비 18, 편의성 19, 디자인 16. 네, 저는 총점 85점. 평균은 85.67. 와, 이거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점수네요. 그러네. 진짜로. 그러니까 대박 사건입니다. 야. 이 85.67이라는 게 지금까지 역대 기타 스쿼드 1위입니다. 네. 자, 지금 아재 2402가 85.67로 지금까지 했었던 스쿼드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2위가 뮤직맨의 JP16. 아, JP16이 84.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마토 씨와 함께 했었던 스커베슨의 니벨룽. 네, 니벨룽 6. 네. 남 스페셜이 82.33. 그 다음에 펜더 커스텀샵 2020 리미티드 에디션 6263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렐릭이 82점. 그 다음에 펜더 커스텀샵 또 64 스트랫이 82, 64 스트랫이 또 같은 또 모델인데 시리얼 넘버 다른 게 81. 스커베슨 벨로시랩터가 80.5. 그 다음에 펜더 USA 애니버서리 재즈 베이스 80.5. 그 다음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 디럭스가 80.5. 예, 그 다음에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액세스 커스텀 피겨드탑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가 80.5. 요런 식으로 지금 위쪽으로 80점 넘게 받은 기어들 중에 아이바네즈가 지금 유일하게 들어갔어요. 네, 펜더가 되게 강세네요. 네, 맞아요. 펜더가 좀 강세고 깁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커베슨 있고 그랬었는데 뮤직맨 하나 있고. 네, 뮤직맨 하나 있고 그런데 하나씩 있는 애들이 1, 2위야. 아이바네즈가 1위, 뮤직맨이 2위. 뮤직맨 야. JP가 이제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가 네, 지금 아이바네즈한테 네. 털렸습니다. 야, 이 쉐터 빨리 하고 싶네요. 네. 쉐터 특히 SD 기본 모델은 사실 150만원이다 보니까 사운드 쪽에서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네. 가성... SD 디럭스가 나오면은 이제 사운드 사실 이거랑 거의 뭐 흡사할 그죠? 거고요. 네. 가성비가 이거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런 텐션이라면은 80점
완전 후반. 네. 9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거보다 사운드 더 좋은 기타들 많아요. 많은데 맞습니다. 가성비 부분에서 또 깎아먹힌 이렇게 거.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80점 후반이 얘 말고 나올 만한에는 저는 이제 쉐터의 그 뭐 뭐 그런 그 모델 예전에 뭐 VTR 같은 거 네 그런 거 괜찮죠. 그 정도만 지금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일단 엄청난 점수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스쿼드 1위 탈환을 했습니다. 85.67. 박수. 자 박수. 다음번에도 저희 대표 모델들 빨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모델들 스쿼드로 리바이벌 계속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딱 네.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재 2402 같이 보셨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왕자를 탈환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